콘서트 겸 특강을 하게 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피아노 치는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So if that's what you're into, then go ahead and move along. Because you're not.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네, 집중해서 네, 들어주시고 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eah, mama, she told me don't worry about your size. She says boys like a little more booty to have at night. You know. Jadi,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되게 많이 연주해보지 않은 리듬이나 음악들을 연주를 해보면은 이제 본인이 되게 리듬을 타지 못한다는 거를 느껴요. 이런 다양한 리듬을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입시곡을 어떻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뭐 빠른 거 하나, 느린 거 하나 뭐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보통. 보컬 친구들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몸을 쓰세요, 몸을. 그래서 메트로놈 켜놓고 60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 투, 요거를 연습하면 정말 많이 늘어요. 그리고 이거 좀 잘 된다고 원, 이거 약간 교회에서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고서 노래를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랩하듯이 뭐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소녀시대로 합시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요거를 꼭 하셔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끝입니다. 북한은 리듬과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재즈의 매력은 간단해요. 즉흥이라는 점이 가장 매력인 거고 즉흥이 핵심이고 리듬골이 달라도 즉흥이면 재즈의 범주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끝이고요. 재즈곡 추천. 재즈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근데 오늘 오면서 나름 이제 재즈의 범주 중에 하나 이제 에스페란자 스팔딩을 듣고 왔어요. 들어보세요. 아 되게 많더라고요. 그 앨범 다 들으면은 스윙도 있고 뭐 펑키앤보 다 있고. 네, 그것도 이제. 그 에스페란자 스팔딩 음반이 몇 개 있으니까 다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끝입니다.